250여 년의 설촌 역사를 간직한 남원읍 의유리. 고즈넉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중산간 마을에도 4.3의 아픈 상처는 살아있다. 4.3 발발 당시 의귀리는 300호 가구에 1,5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밭농사나 목축업, 특히 양봉업이 성행해 인근 지역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졌다. 의귀리 마을의 초토화 작전은 다른 지역들보다 열흘 정도 앞서 48년 11월 7일부터 시작된다. 11월 7일 오전, 토벌대는 이웃 수망리 방화 직후 의귀리로 옮겨와 방화를 시작했다. 산디 울탐신한 그거 훑지마랑 이 향산마당들의 나우렌 국군이와 향산마당들의 나우레나 나아브난 불지더는 급을 다 끊어 이제랑 집이강보랭은 집이강보민 집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 내가 감자청 먹은 거라고 근데 영 감자치는데는 군인들이 오란 기자 알리집이 오란 불을 막 붙집대다 이게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 난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난 부자 마랑 아무것도 아이 붙인다는 시어머 시아방만 살았나 알리집이 오란 불 붙이든 이제 또 그 운영집이 오란 불을 붙지 마서 그때가 아미도 한 9시쯤은 된 때라 마셔 걘 올라가 버린 조금이시니까 그저 막 연기가 막 자욱하고 뭐 총소리가 팡팡 나면겨 그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래 우리 아버지가 어디래 가자네 가는 아이고 가지 말래 여신데 왜 어디강 댕기다 그러냐 무슨 꼴 당하니까니 나가지 말래냐 저는 이제 뭐 이 운역집에 한 불 붙이고 그냥 뭐 연기가 팡팡 나고 이래서 뭐 불태미가 막 놀아오고 하는데 일로 군인들이 세 사람이 들었다게 이게 원래우다 원래 불 붙이지 내가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하검사 불 붙잠수겠나 뭐 해가는 아 우리 아버지도 간 사정일러십 쪽에 불랑 붙이지 말아달라고 얘가는 뭐 이 새끼 허망자 우리 아버지를 아 참 그 사람들이 그 총으로 쏘아가 나네 우리 할머니는 하 그거 무사 쏘암수겠나 목막해가란 할머니도 쏘아불고 우리 할아버지도 쏘고 이는 계엄령 내리기 이전에도 와가지고 막 불을 붙였고요. 또 계엄령 내린 후에도 저게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한 거의 90% 소각식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 2차가 끝나니까 3차에는 뭐 한두 집 남으나마나 한 그런 정도로 위기리 그 전체 불화거리에 불을 붙여가니까 살 수도 없고 하니까 또 무섭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넋시오름에 그 불악 자체로 그 저 대나무를 세웠다가 남원에서 그 경찰관들이 올라가면은 대를 내려버려봤어. 내려버리면은 예,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대만보다 신호가 되면 무조건 우트리만 올라가가지고 이 저 목장지대 거기 숨어 있다가 또 얻어가면은 또 내려와서 또 타버린 집 더 서방에 와가지고 좀 담요 덮어서 좀 밤에 있다가 화삼 사건 행긴 집이 살다 집이 오란 막 불을 막 붙여가는 이젠 터진 도름 시작을 한 거 아니까 그저 아무데라도 돌아난 사람은 그때 살고 아니 돌아난 사람은 다 취급이 있을게 덮지 못한 사람은 취급이여 우리도 그냥 돌아난 댕기단 불 안에 침내거리에 불 다 뒤져 불고 사람은 셋만 죽어 싶대다 그 불 붙일 때 서운의만 죽어 서운의만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신의 성자하고만 죽이고 남은긴 돌아나면서 방화 직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났다 피할 곳이 마땅치 않던 그때 그들이 갈 곳이라곤 고작해야 인근 야산이나 계곡이 전부였다. 몸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오던 겨울. 당시 11살이었던 김홍석 씨 또한 가족들과 함께 어렵게 찾은 계곡 동굴에서 힘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 애들은 다 눕고 어른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참 뭐 상상을
못하지. 왜 그러냐면 앉아가지고 밤새껏 기다리는 게 불을 피울 수도 없고 그 뭐라 그럴까요? 식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은 부친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집을 불태워버리니까 그 외야 쪽에 방바닥이든 마루든 전부 뜯어가지고 그 밑에다 감춰놨죠. 감춰넣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서 갖다 먹고 그랬는데 필요한 때마다. 그럼 그렇게 왕래하시기가 여기 너무 산 깊숙이 그러니까 위험했을 텐데. 네, 물론 그러죠. 그런데 그 왕래하는 것이 거의 다 밤. 밤을 이용해가지고 저녁 때 이용해가지고 아침 밝기 전에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토벌 때도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 토벌 때 올라오는데 여기 뭐 보다시피 주위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가 바로 이 자리 아니오면 토벌 때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저 여기서 눈으로 봤어요. 저로 올라가는 거. 저 밖에 담줄 저거 보이는데 그걸로 올라가는 건 봤지만은 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내가 여기 숨어 있고 이쪽에서 여기 숨은 걸 알면은 잡히면은 못 살게 굴면은 얘기할까 봐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친족벌이나 되고 아주 가깝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좀처럼 얘기해 주질 않아요. 이게 여기 있으면서 여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여기로 요 냇가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다 같은 그 숨어 사는 길인데 우리가 여기 있느라고 얘기 안 하지.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잡히면 누구네는 어디 있더라 얘기해 버리면 우리 신변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게 된 동기고요. 막 응달이 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랑 너무 춥고 그러니까 햇볕 바른 태양빛이 바른 쪽으로 저쪽으로 땅굴을 파서 나갔는데 한 번은 서희가 올라간 보초를 사는데 그 말이 아 저기 사람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들렸는데 그 말 들리자마자 보니까 이 굴 있는 데 보니까 올 부친이 올 상황은 당초 안 되고 나는 그 눈속으로 크다 밀면서 빨리 아버지한테 가봐라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좀 울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딱 뒤로 그 일어서면서 보니까 군인들이 딱 섰어요. 야 이제는 큰일 났다고 그냥 내빼는데 그냥 막 도망가는데 이쪽으로 나가는데 봤는데 우리 남동생이 그냥 그 옷자락이 펄럭하면서 톡 쓰러지더라고. 제일 뒤에서 따라가는데 네 살 난 거하고 여섯 살 난 게 토벌군하고 따라가려면 따라가겠어요? 이거 참 비참한 일이죠. 조심하세요. 이래 틀어집니다. 여기보다 여기 바로. 저 기저귀 앞장은 못 들어오켜. 어머님이 그 동생들이랑 잡힌 후에는 그런 거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전에가 두려웠지 그때 그 후에는 이제 뭐 우리도 막 더 이상 갈 길이 없지 않느냐 갈 곳은 한 군데뿐이다 죽을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우지도 않았고요. 여기 왔을 때는 여기 한 번은 상당히 그 무서운 일이 있었었는데 총소리가 밖에서 굉장히 총소리가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다니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자고 해가지고 저런 속 요런 속 이런 속 구멍구멍 다 이제 곱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10명은 넘었은 걸로 보는데 그 자리는 텅 비고 또 저 밖으로 이렇게 내다봐도 누구 다니는 거 하나 보이지도 못하고. 초토화 작전. 그 광풍의 회오리 속에 사람들은 하루의 목숨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다. 더구나 의귀리는 인근 수망, 한남, 다시리 등과 함께
토벌대와 무장대의 이중 대결 구도 사이에서 더욱 힘든 시절을 나야 했다. 위험의 수다에 우리는 이제 하루에 하루천에 이제 서이비 아들이 지아버님하고 이제 큰 시아지방하고 우리 아기아방하고 하루에 머니 산꾼한테 얻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취견형 튀어나네 진림들의 튀어나난 진림의 고랑챙이에 가네 무던 돌지들 나버나네 6월 나서 찾아 쓰다 신체 10월에 한 건 왜 죽인 거야 수가? 왜 죽인 건 게 그 지아지방 게 묻어버나네 묻은 이제 거시기네 이제 말을 안 들어 우쪽에 말을 안 들어 그네 이제 가재님께 죽이비 속에게 이 아래 말을 저 드럽게 점령이네 산꾼들이 나온 거래 다니는 사람은 다 쏴 죽였었다 게 산사님은 산사님이 뒤에 우리 오빠가 저 신흥리 사람한테 결혼했어 19살에 18살에 결혼한 거죠 19살에 죽나 결혼 안에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난 중에서만 댕기다가 거기 배고픈 안에 그디가 바빠도 먹으려고 거기 갔다가 거기서 오빠가 죽었어게 죽은 안에 이젠 또 복도라고 해서 그때는 요만이만 뭐한 다 복도라고 했었죠게 그날 나머니 또 이젠 그 우리 큰 어머니하고 아지방을 이제 나머니 바닷가에 심어다가 이젠 총을 쏴한 죽였죠 죽인 뒤 어머니는 총을 쏴도 그때 그 당시에 맞아 죽질 않아서 맞아 죽질 않니 뒷날까지 있으니까 뒷날 민보단들 또 간에다 또 죽이비싸게 뒷날간 죽이비싸 마시 다가 그 사삼사 끝나니까 죽지 못하니까 여기도 간다 저기도 간다 산에 오른다는 것이 그 뭐가 잘못해서 산에 오른 것도 아니고 알로 오면서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면 무서우니까 산에도 간 거고 산에 가당 또 산에도 못 가서 또 도중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혼집이 양 여섯 식기면 여섯 식기가 전부 다 죽고 일곱 식기면 일곱 식기가 전부 다 죽어서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도 있어봤지.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의 최고 격전지였던 의귀 초등학교. 토벌대가 보통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제1 중산간 끝마을 의규리에 군대가 주둔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무장대와의 대결 구도에서 최전방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년 12월 26일 학교에 2연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의 무차별 수색, 살해 등이 이어져 의규리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상담이 우리가 사면은 이 정도일까? 상담 후에 철모를 쭉 군인들이 산에서 숙게 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화이발은 머리에 쓰고 철모는 이제 성담 후에다가 이렇게 쭉 나와서 정투를 했다 그러대. 그래서 그 정담 후에 있는 철모들이 군형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테니까 하여튼 새벽 4시가 좀 지나지 않았을까 그 시간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당시에도 완치가 안 돼가지고 쩔쩔쩔 갔으니까 전투가 끝나니까 산에서 몇 사람 죽었다 그래서 16명인가 죽고 총 압수된 것이 갈빈석정 이만석 석정 구구식 삼파식 해서 여정 하여튼 16정인가 총인도에게 되고 그 위기리 성안내 살 때야 아 그 전이부터 말할 것 같으면 그 위기리 속칭 송냉이꾼 토벌대를 습격해 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한 16구의 무장대 시신이 매장된 곳이다. 이 16구의 시신들은 당시 격전지였던 의귀 초등학교 뒷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3년이 지나서야 주변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의 원성으로 이곳에 옮겨오게 됐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무덤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풀과 나무들로 뒤덮여 폐총 상태로 쓸쓸히 남아있다. 모르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예, 섣들 열 나흘 날 여기서
토벌군하고 이제 무장대하고 서로 격전을 붙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군인 네 사람이 예 그때 전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 어귀에 이 비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재관한 후에 우리가 다니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꼭 인사 한 번씩 하라고 했어요. 꼭 정문에 이 비석이 있어놨는데 국민학교 바로 그 구석에 있어놨는데 여기 뭐 가이다니 그 당시 초소 자리에 있었는데 들어갈 때 들어올 때 꼭 인사를 하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하고 들어올 때도 인사를 하랬어요. 위기림이 그 정무당도 이건 할망할망들 다 뭐 피링이 벗어멍 수건 벗어멍 다들 절로멍 다멍멍이 좀 뭐 이거 무슨 뭐 아 그 경찰에서 시끄지 누가 시킵니까 그거를 아니면 큰일 나요. 그때 경찰 아니면 뭐 누가 시킬 사람 그 자발적으로 누가 그 절로 어린 나이가 거. 어린 나이가 절을 아니면 부모가 혼이 나요. 혼이 나. 초주검 당해요. 단기 서천 282년 1월 12일 남원면 위기리에서 저는 그때 16살 때에 저희 동생, 여동생 서희하고 여동생 너희죠. 너희인데 하나는 생후 1개월이 못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 생후 1개월이 못 된 동생을 어머니가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데 군인 그 중사, 지금으로 말할 것도 중사지. 중사가 그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조건 20세에서 40세 사이 남녀 막론하고 전부 뽑아내는 거라. 그래 뽑아낼 적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1개월 못 된 여아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 젖 먹이는 아이를 나한테 떠맡기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날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큰 구덩이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들은 몇 달 후 세 개의 구덩이에 함께 묻히게 된다. 그리고 지난 83년 이곳에 의로운 이들이 함께 묻혀 있다는 뜻의 현이 합장묘 비석이 세워지게 된다. 이후 후손들은 삼묘 동친회라는 유족 모임을 결성해 매년 7월과 5월 단오에 이곳에서 벌초를 하고 제회를 지내 그 넋을 달래고 있다. 1948년도 12월 달이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49년도 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민부호단들이 뭐 단가 그러니까 그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잘 놔가지고 흙을 덮어준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뭐 아무렇게나 이것이 시신이라면 그냥 들고 와가지고 그냥 팍 버리듯이 이렇게 뭐 아무런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썩어지면은 이게 머린 일이 가고 바른 일이 그때 생각을 하면 그 군인들 와가지고 그 전맥이 그걸 떨어놓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죽인다는 건 그건 인간들도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 그 악랄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날 남원이 가가지고 신흥리로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여기 습격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습격. 그래서 그 이튿날 나머지 여기 7, 80명이 있던 사람은 전부 몰살됐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이제 시행된 분하고 이제 그 이튿날 시행된 분하고 다 이제 한 무덤에다 여가지고 좀 이렇게 돼버렸죠. 어멍이 그 아기를 업어가지고 총을 맞았는데 주는 아침에 간 보니까 아기가 살아가지고 가슴 막히 와가지고 어머니 전만 뻘고 있더라. 그래서 하도 안타가지고 이 아이는 하늘에서 준
그 생미를 해가지고 주시발 해가지고 군인들이 해가지고 그 외에 보육을 했다는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보육을 하는데 누구 기를 사람 없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남원 쪽에 어떤 분이 데리고 가셨다고 한 말까지만 들었는데 나중에 그 설에 의하니까 그 아기도 그냥 죽어버렸다고. 네, 먹지 못하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이게 그 얘기가 분분하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돌아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겨울이 아기가 살아가지고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젖을 빨고 있었어요. 그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우리 마을에 그 좀 그랬던 얘기예요. 이 몰살되기 전에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차출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20세에서 40세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묻지 말고 다 끌어다 총살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대에서 50대 이상 이 사람들은 남았다가 그 이튿날 그 습격 후에 다 총살됐어요. 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습격 들고 난 다음에 좀 뭐 보복이나 마찬가지죠. 뭐 좀 그래가지고 몰살 시켰으니까 그 보복이나 한 거죠. 너가 내 통을 했으니까 습격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런 걸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알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뵙긴 인정이 안 돼요. 경찰들이 입회하에 이쪽으로 임요도 했고 경찰들이 입회하에 거기서 매장할 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 이쪽으로 옮길 때도 그렇게 했고 해가지고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저 자기 부모가 저기에 죽어 있는 거 눈앞에 봐도 내 부모라고 말을 못했어요. 울지도 솔직히. 못했어요. 표정을 절대 아주 굳은 표정을 가져야지 어떤 다른 표정을 가지면은 아 너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여기 숲 속에 전부 빼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요만치를 제외한 저쪽으로는 전부 사람인데 겹치기 그냥 막 뭐하니까 몇 명이라고 확인할 도리도 없고 전체. 나는 저쪽으로 간 밭 넘으러 보니까 이 밭에 전부 다 사람이 죽어 다 잡아졌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직 그 밤 또 넘어가 버렸는데 아마도 한 100명 더 됐을 거다. 그 당시 말로는 뼈를 받아다가 비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누 만든다고. 그래서 비누 만든다고 해가지고 뼈를 받아갔는데 이 자리에 뼈를 전부 그 갖다가 팔았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뼈를 갖다 팔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다. 그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그 후에는 이 근처에 와지니까 나가 역들로 와봤어요. 와보니까 요쪽으로는 한데 요 중간 쪽으로 저쪽에는 전부 해골만 전부 남아 있어요. 그냥 그 해골만 전부 남아 있는 게 그 진짜 참 조금만 거짓말 더 붙이면은 거의 다 연결되겠구로. 손은 다 졸라내십니다요. 졸라매는 탁 죽이는 애기 전 민짝하게 한 줄로 좀 죽은 하는 손은 졸라매냥서요. 그 놓고 산데 세준 산데 그건 조사해 봐도 그저요. 졸라매냥 형긴 영 들여놓으나니 이 손만 졸라먹으면 배려지. 머리들은 개들이 물어가가지고 이 저쪽이 솔라오면 솔라오 봤으라. 근데 솔라오 봐도 그저 뼈도 저 머리빡들이 막 굴다녔다 게. 아 그래, 나중에. 네. 그래 무서워서 이게 못 와. 그 당시 지역 여건상 표선면 그 남원면이 그 산에 올라가서 숨는 지역이 같지 않겠느냐 거의 비슷한 곳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질 때 그 거기에서 잡아다가 그 좀 뭐 좀 그 막 고령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 중간치들은 거의 다 여기에다 갖다가
그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저 가실이 토산할 것 없이 신능일이 저 수망리 위기리는 물론이고요. 이 근처에 행방불명된 분들은 거의 이 자리에서 사살당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게 서생이라고 한 데인데 여기 찾아와 보니까 모두가 그 과수원이 돼버리고 옛날에 그 숲이 우거지고 그냥 그 건불밭 뭐 이런 데는 거의 그 찾아볼 수 없는 뭐 이런 형태인데 그 우리 저희 어머님과 그 일행 그 한 30여 명은 표선으로 연행해 가지고 다음 날 이 서생이 앞으로 연행해다 그냥 집단 학살했다는 말만 듣고 그 우리 숙희 동생하고 어머님은 그 좀 임신 중에 그 좀 그 받은 달인데 그렇게 해서 딱 나이 찍게 가족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 어머님하고 숙희 동생하고 왔고 그 저 산에서는 순희 동생하고 홍옥 그 남동생은 산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따라오지 못하니까. 우리 백부님은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 이모님도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으니까 유일하게도 그날은 나머지 차도 안 세고 갑자기 이 서생이 쪽으로 날아가지고 그냥 그 총소리가 굉장히 나더니 나중에 그 무드러 안 보니까 그런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에 그 우리 백부님이나 우리 이모님이나 이모부나 여기 있어도 당초 이거 폭도 가족이다 하니까 아예 입으로 이거 뭐 내 자식 내지는 내 부인이라고 얘기를 못했죠. 우리 동생이라고 얘기를 못했죠. 눈앞에 있는. 그렇죠. 눈앞에서. 어머님이 시신을 수습해다가 모실 때는 전 눈앞에서 모셨죠. 모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는 그 총살을 복부 쪽으로 하지 않느냐. 등뼈가 그때 부러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신부들은 복부를 향해서 많이 쏴버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게 맞구나. 그 등뼈가 부러졌다는 거 그런 것이 내가 지금 기억이 나지고 뭐 참 글쎄요. 근데 그때 산에서 나를 막 밀어대면서 아버지 신디 가보라 할 때 어머님이 생각은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하나 살려보자고 아휴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와가지고 그 그 눈 속으로 밀어넣겠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사실상 어머님이 하는 것이 미웠었지요. 저를 얼마나 미워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49년 1월 23일 주둔해 있던 이연대가 태흥리로 옮겨가면서 의규리의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든다. 초토화 작전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간 의규리. 마을은 전소되고 그 속에 수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이 죽어갔고 어느 집은 모든 가족이 몰살되기도 했다. 이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증언해 줄 만한 70대 이상 노인도 고작 7, 8명 정도 살아있을 뿐이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 접수처에 접수된 의규리 피해 인원은 212명.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400여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사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제주도 사태를 비하면 말이여 사발이 피라 아무도 아니여. 다시 오락정하면 곧 인형양으로 조소역 죽어버려. 무슨 말씀?
조소영 죽어버려 그치고 그 고생을 다 해야겠니 어떤 건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50년 만에 불러보르네. 아이고 동진부 나 이렇게 살아있어요.